분갈이를 안 해줘도 이렇게 커요. 엄청 크죠? 이게 조그마한 화분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우리 집만 하면 웬 나무들이 이렇게 커지는지. 뭐 기본 3m는 기본으로 커요. 그냥 잘라서 넣어놓으면 또 크고. 이거 봐요. 이 자른 자리가 있죠. 잘라서 이렇게 놓으면 또 커가지고 한 1m 또 자르고. 이제 교회 성전을 지어가지고 유리 온실을 만들려고 그래요. 그럼 키가 크게 막한 5m 높이로 하면은 유리 온실 속에 들어가서 이제 지 마음대로 크라고. 올리브 나무는, 큰 나무는 저것도 많이 컸어요, 올리브 나무가. 이건 작은 나무인데도 얘도 한참 컸어요. 한참 컸어. 요거는 내가 이제 이발시켜 놓으니까 예쁘죠? 공짜로 양재동에서 서비스 얻은 나무인데, 울타리 나무란 걸 내가 이렇게 잘라서 작품을 만들었어요. 작품이죠. 여기도 작품이 있네요. 여기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컸어요. 이것도 몇 메타나 되겠나, 이것도. 이것도 3m가 넘어요. 얘도 이제 올라가려면 한 1m 잘라야 돼요. 올리브가 작년까지는 엄청 열렸는데 올해는 올리브가 안 열렸어요. 분갈이를 해주고, 이게 분갈이를 해서 이제 올리브를 엄청 열렸는데 이게. 아이고, 이게 몇 메타? 한 4m 되겠네요. 4m 정도 키가 컸어요. 이걸 중반을 잘라서 해야, 거실로 들어가죠. 여기서 들어가려면, 날씨가 따뜻해서, 뱅갈나무하고, 야매하고, 이런 나무만 몇 가지만 들어가고, 이건 날씨가, 수국 같은 거다 땅에다 그냥, 서울에서는 밖에 놔두면 얼어 죽는 나무가 여기는 그냥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내버려둬요. 그 무화과 나무도 그냥 내버려둬요. 옛날에 서울서는 다 무화과 나무 온실로 넣었는데 여기는 그냥 둬요. 마당 풍경이었어요.